헤드 스피드가 나서 비거리가 훨씬 더 멀리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체중, 더 강한 레깅이 걸리면서.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 이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와서 쳐야 된다 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수직 낙하, 제가 이제 또 수직 낙하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과는 쪽 상반된 느낌이다 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어떻게 활용하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믹스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샤프트가 백스윙 탑에서 멀어지면서 오는 게 아니고 샤프트와 몸의 공간이 가깝게 내려오면서 공을 쳐줘야 된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수직 낙하는 제가 손과 몸의 공간이 유지가 돼야 된다, 유지가 되면서 공을 쳐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맞습니다. 수직 낙하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다,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팔의 모션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오면서 와야 체중도 왼쪽으로 가면서 공을 컨택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가깝게만 내려오면, 잘못하면 몸이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심하게 뒷땅을 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수직 낙하도 너무 밑으로만 내리다 보면, 공간을 유지하다 보면 이것 또한 회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내려오는 것이 1번, 그리고 지면과 샤프트가 평행이 될 쯤에 수직 낙하에 대한 느낌을 살짝 주면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1번 그리고 자연스럽게 2번 떨어뜨리는 거죠. 탕. 그래서 치면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요, 내 몸은 전혀 공 쪽으로 다가가는 느낌이 없어요. 자,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내려오니까 체중이 알아서 왼쪽으로 실리면서 회전이 됩니다. 자, 이때 수직 낙하에 대한 느낌을 툭 하고 떨어뜨리니까 내 몸은 위로 올라가고 헤드는 퉁 하고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오는 거예요. 가깝게 오면 올수록 아마 여러분들이 몸이 체중이 왼쪽으로 안 가고는 더욱 그게 불편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절대 못 와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수직 낙하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좀 좁아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좁아져서 뭔가 탁 치고 뭔가 답답하신 분들, 팔로우스루가 그런 분들은 일단 뒷공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과 몸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팔의 움직임만 넣어보니까 팔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자연스럽게 타겟 쪽으로 돌면서 오는 건데 이때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오면서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죠. 몸이 공 쪽으로 이렇게 막 다가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엔 드라이버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드라이버는 일단 이 틸트 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샤프트가 내 몸에 가깝게 오는 느낌을 줄수록 아이언보다 더 뭔가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C자형이, 역C자형이 더 그려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체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서 되면 안 됩니다. 자, 백스윙 탑에 올려놓고 이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내려오면 올수록 굉장히 이렇게 역시자형의 스윙이 나올 거예요. 이때 계속 가면 이건 사고예요.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오면서 지면과 평행이 될 때 이렇게 수직 낙하에 대한 느낌, 공간에 대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넣어보면 우리 몸은 위로 가면서 클럽 헤드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던져진 클럽 헤드에 내 몸이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냐,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오면 왼발 앞꿈치에 들어오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꿈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왼발 앞꿈치에 들어오는 압력을 살짝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타겟 쪽으로 확실하게 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압력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는 더 강한 레깅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한 헤드 스피드가 나서 비거리가 훨씬 더 멀리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힘이 아니고 내 체중, 압력을 실어주면 실어줄수록 더 강한 레깅이 걸리면서 더 강한 회전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 와서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오면 왼발 앞꿈치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체중을 얼마나 많이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압력의 힘이 강해지겠죠. 그런데 샤프트가 일단 먼저 반응하는 순간 아마 끌고 당겨치는 힘이 강해지고 체중이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깝게 오면 저절로 실립니다. 그게 강할수록 더 빠른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내려오면서 수직낙하, 클럽을 내 몸에서 멀리 보내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원을 잘 그려주면 점점 더 빠른 헤드 스피드가 나오면서 비거리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레슨이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셨을 텐데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윙에 접목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